두 번째 비밀의 집은 어딜까요?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가평. 이곳에 특별한 집이 있답니다. 이런 배사님수의 터를 잡은 분이 궁금하네요. 가을 바람을 맞으며 우리 두 서장님 또 달려오셨습니다. 한적한 산길을 걸으니 데이트하는 기분 좀 나시겠어요? 일단 나오니까 좋네요. 기분도 좋아지고. 네, 주변에 네. 뭐 밤나무, 뭐 소나무, 원래 여기서 자생하는 나무들이 네. 그냥 우리가 조경수 뭐 멋있는 것도 쉽지 않아도 주변이 다 그냥 멋있는 조경이니까. 그렇죠. 아, 근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집자리를 찾아가지고 집 짓는 거 보면 그 사람한테 맞는 땅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네. 진짜. 네. 어느 날 갔는데 그 땅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네. 또 어떤 분이 또 어떤 집을 지으셨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동네는 되게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인데요. 소장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집이 네. 언덕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집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네. 원래부터 파묻혀 있었던 건지 네. 땅에서 이렇게 싹 솟아오른 것처럼. 그러게요. 언덕 위에 집이 있는 건지 땅 속에 집이 묻힌 건지.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했던 호빗의 집 같습니다. 우와. 아, 그게 아니구나. 마당이 오, 여기 이렇게 싹 펼쳐지네, 마당이. 아, 마당이 넓은데요, 여기? 그러면 집도 높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죠? 아, 아까 반전이 있네, 반전이. 서담스런 돌담길을 따라 들어가면은 언덕 뒤에 가려져 있던 넓은 마당이 반전처럼 펼쳐지는데요.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신기한 집을 지은 주인은 또 어떤 분일지 만나봐야겠지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집을. 그럼 이 주공간이 다 지하겠네요. 그렇죠, 다 지하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2층이죠. 네, 2층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붙여 있고요. 예, 이 예, 여기서 봤을 때 1층 공간은 거의 다 지하에 붙여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지하가 장점이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시원하고요. 따뜻하겠죠? 예. 아, 예, 예. 그렇죠. 아, 여름 예. 시원하고. 예, 예. 그런 걸 노리신 건가요? 완전 노렸죠.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집 크기의 절반을 땅 속에 묻고 지었다는데요. 그럼 집안이 어둡지는 않을까요? 아, 들어오시죠. 아, 예. 예. 아, 예, 들어오시죠. 생각보다 밝네. 하얀색으로 나셨구나. 네. 오, 이거 땅속 집 맞아요? 어두울 거라는 편견을 깬 넓은 환한 거실입니다. 정남향에 큰 통창을 내 햇볕이 충분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답니다. 저기에 또 무슨 물, 저기에 또 무슨 물. 물이라고요? 아, 이거 그러게요. 아, 이게. 네, 여기가 이제. 아,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이거 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작은 수공간인데요. 예, 여기서 뭐 애들이 물장 붙이고 놀기도 하는데, 네. 예, 이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여기가 이제 석굴암 원리처럼 네. 그 습기를 이제 흡착을 해서 네. 이게 차가운 지하수가 흐르면서 네. 여기 있는 이제 공중에 있는 그 습기가 여기 차가운 물에 달라붙잖아요. 네. 그 콜라병에 이제 물밥을 맺히듯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내 이제 습도를 조절하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실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닥에 차가운 지하수를 흐르도록 한 건데요. 이것은 석굴암의 습도 조절 원리라고 합니다. 석굴암 바닥에 차가운 지하수를 흘려보내 그 온도 차이를 이슬이 맺히게 해서 습기를 제거했다네요. 현대판 석굴암 실험. 그래서 이 댁에 성공하신 건가요? 어떠셨어요? 이걸 하고선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안 한 것보다는 그런 네. 효과가 좀 있고요. 근데 그 좀 아쉬운 점은 네. 원래는 이제 위로도 폭포처럼 떨어지게 하는 저 아. 공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원래 그런 거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증폭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고장이 났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수조 위쪽에 구조물을 설치해 폭포수를 재현하려 했지만 고장이 나서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 반짝이는 아이디어죠. 여기서 물이 쫙 내려왔을 때 생각하면 진짜 멋있겠네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내려오죠. 제대로 작동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래쪽에 창문을 내린 것도 뭔가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이 공기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이 물을, 차가운 물을 거치면서 들어올 수 있게. 아. 예, 그래서 좀 온도도 좀 낮아지고 습도도 낮아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회의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벽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 한쪽 벽은 위에가 작고 아래가 크고 반대 벽은 반대로 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계속 흐르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진짜 아닌 게 이렇게 와가지고 절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래서 저쪽에 고창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네네, 고창의 그 위쪽에. 마당 쪽 창은 아래로, 반대편 창은 위쪽으로 창문을 낸 것도 공기의 순환을 돕는 과학적 설계라는데요. 이 역시 팔만대장경의 보존 방법을 참고했답니다. 습기와 해충에 약한 목판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15세기경 장경판전을 지었는데요. 건물에 큰 창을 냈습니다. 건물의 앞은 아래 창을 위보다 크게 했고 뒤쪽은 또 위창을 아래보다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창의 크기를 달리해서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했죠. 에너지를 덜 쓰겠다.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다 실험하신 건 다 주로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 사실 이것도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천장에 또 다른 비밀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는데요. 뭘까요? 네, 저희가 환풍기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 조금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겠다 싶으면 요 소자를 눌러서 그러면 지금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살짝 예, 여기 대자는 잘 안 쓰는데 뭐가 탔다거나 공기가 엄청나게 안 좋을 때 이제 급하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지금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거의 태풍급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쓸 일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리가 무척 열하는데요. 그래도 연기는 잘 빠져나가겠어요.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 과감한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지 이 벽난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답니다. 아, 예, 제 이게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 발명품이에요? 네. 네, 제가 네. 이 벽난로 난로 자체는 원래 있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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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난로가 이제 열 교환기 역할을 네. 할 수 있게 돼서 네. 아. 이제 이 연기가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네. 이중 연통으로 돼 있어서 네. 차가운 공기는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내려, 네. 서로 열 교환이 돼서 아. 바깥의 공기가 이제 데펴져서 들어오게 돼서 아. 네. 좀 환기도 하면서 에너지 아. 세이빙을 할 수 있게. 아, 그렇죠. 이런 건 특허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특허는 벌써 저희 등록을 했습니다. 예. 아. 열이 드시면 진짜 좀 아, 예. 사람 좀 모아봐요. 아니, 여기 계속 두코까지 낼 정도로 범상치 않은 분 같죠. 사실 남편 김태석 씨는 건축가랍니다. 이 집의 설계도 본인이 직접 했죠. 땅속 집은 건축가로서 꼭 한번 도전하고픈 영역이라는데요. 시행착오를 몸소 체험해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싶었답니다. 땅, 그 집이 땅에 반 이상 이렇게 묻혀있을 때 그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좀 에너지 절약적인 그런 친환경 주택을 제가 좀 직접 설계를 해서 제가 구상했던 바를 직접 이제 실제 건물에 한번 좀 실현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 관련된 특허 말고도 그 앱, 그 어플리케이션, 뭐 소셜 미디어 이런 특허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구상하고 발명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제가 발명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혼자 뭐 이렇게 구상하고 이러는 거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의 도전 정신 때문에
전원 생활을 하게 된 아내. 불만은 없었을까요? 계속 아파트에서만 평생을 살다가 거의 마흔 다 돼서 여기 오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약간 멘붕에 빠졌는데 그날 밤에 이제 신랑이랑 나와서 마당에 있는데 하늘에 별이 겨울에 특히 별이 엄청 여기가 많아요. 그리고 요 저 좀 위에 올라가면 그 중미산 천문대도 있고 별이 잘 보이는 동네인데 별이 정말 쏟아질 듯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고 그 춥고 약간 낯설고 이게 다 만회가 되더라고요. 부부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인 귀염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귀천하면 경쟁에서 뒤처질까 사실 걱정도 됐답니다. 바로 요 친구인데요. 어머, 집이 사계절 썰매장이군요. 네. 학원을 다니는 대신에 이렇게 자연을 보다며 창의적 학습 중인 봄식이. 겁이 많고 내성적이었던 아이는 이제 아주 활발하게 변했답니다. 저는 정말 전형적인 그 잠실에 사는 그런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저 아이 5살 때 이제 유치원 끝나면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야 된다 해서 학부모들끼리 막 영어 유치원 얘기하고 뭐 중국어는 언제 시키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서울에 살 때는 뭐든지 전형적인 장난감을 갖고 놀았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장난감이면 그 자동차가 주로 만화 캐릭터잖아요. 그러면 그 만화 캐릭터 내에서 놀았는데 여기 시골로 오니까 장난감이 아닌 이런 많이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엽이라든지 돌 이런 걸로 이제 자기만의 이런 만화가 생기더라고요. 아직 안 돼? 누워봐. 게다가 더 큰 변화는요. 각자 생활에 바빴던 도시와 달리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 거죠. 이것이 바로 집이 가진 놀라운 힘이겠죠. 여기 사적인 공간도 저희가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아, 예, 들어가시죠. 네. 자, 이번엔 방 구경 좀 해볼까요? 여기는 또 어떤 비밀이 있나요? 이거는 뭔가... 아, 예. 1층에는 아이 방하고 화장실, 안방이 위치했는데요. 특히 방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벽 색깔이 좀 특이하죠? 예, 황토 그냥 이렇게 예, 네. 습도를 조절하는 황토벽을 곳곳에 사용했다네요. 디자인이 참 독특합니다. 이 합판을 켜서 프레임을 만들었더니 이게 황토가 황토 느낌보다는 굉장히 세련된 도장을 칠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황토네. 안방과 거실에도 각기 다른 디자인의 황토벽을 사용했습니다. 실용성과 미적인 요소까지 생각해서 만든 것이죠. 벽도 벽이지만 무엇보다 1층 방 구조가 독특합니다. 애들은 딱 이런 게 좋은데다가 막힘이 없는 공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있으면 이제 빙글빙글 돌죠. 아, 엄청 돌죠. 그냥 이제 뭐 무슨 트랙 돌듯이. 네. 막힘 없이 모두 연결된 1층 공간은 아이가 뛰어놀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궁금하다. 위에는 또 뭐가 있을지. 과연 또 서프라이즈. 완전히 계속 서프라이즈. 예, 재미있는 실험들이 가득했던 1층이었다면 2층에는 또 어떤 비밀 공간들이 있을까요? 이곳은 바로 남편의 작업실인데요.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탄생시켜준 상상공작소입니다. 비밀의 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 예. 방이 있네요, 그 안에. 아, 진짜 방이네요. 문을 열자 작은 다락방이 나옵니다. 한쪽에 아이 장난감이 있는 거 보니까 봄식이가 이 방의 주인이군요.
아담한 공간이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하겠어요. 저희 애가 이제 여기를 자기 네. 연구실이라고 예, 지칭하고 예, 여기를 아. 공간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아빠랑 아드님이 연구실인 거네요? 네. 엄마, 2층 다락방까지 모두 구경하고 나오니 언덕이 나오는군요.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와,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 불도 보이고. 아니, 집안에 등산로가 있어요. 네. 오, 아, 여기. 아, 여기가 뭐 아주 전망대, 전망대. 네, 여기 네. 올라가 보시면 네. 전망이 엄청 올라가고. 어, 그래. 알아갈수록 참 매력 넘치는 집입니다. 야, 여기 두 분 자리가 딱 있네요. 와, 확 트인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되게 변화가 많아요.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주로 뭐 하세요? 여기선 주로 네. 신랑하고 차 마시면서 아. 네. 추워지기 아니요. 전에 이제 얘기하고. 추워지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아침에 뭐 아침이나 저녁에? 저녁에 와인 한 잔? 저녁에 주로 올라와요, 이쪽에는. 아. 지형 때문에 생긴 다양한 공간들도 10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잔디로 옥상을 덮은 것도 에너지 세이빙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단열재를 보통 네, 이제 옥상에 덮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위에 이제 흙을 덮고 다시 잔디를 덮으면은 그래서 이거 공공시설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개인 주택에 제일 적게 나왔을 때가 얼마? 3,900원? 아 진짜요? 기본 요금 나오는 거죠. 이 집의 규모가 있는데 네. 진짜 태양광 전기까지 쓰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켰다는데요. 참 대단한 에너지 체력입니다. 잠시 풍경 감상 중인 소장님들. 그런데 이 데크에도 비밀이 있다는군요. 뭘까요? 그리고 이게 예, 데크이기도 하지만 이게 처마이기도 하거든요. 아 이게 처마, 예, 예, 처마 역할을.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그 하지 때 여름에는 딱 그 직사광선이 실내 안 들어가게 딱 맞고 그 겨울에는 이제 다 거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그 딱 적정한 각도로 만든 거죠. 아, 데크를. 그 입사각. 예, 입사각 그, 따져서요. 입사각을 예. 따져 데크는 겨울과 여름에 각기 달리 뜨는 태양의 각도를 계산해 과학적으로 만들었답니다. 창의적인 발상과 도전 정신이 이 비밀의 집을 완성시킨 거죠. 이런 이제 옥상에 있는 구조물들이나 이런 캐노피 나오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처마 캐노피 나오고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되게 예사롭지 않은 디자인도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것까지 들어간 거는 제일 좋은 거죠, 건축으로. 작은 공간 하나까지도 활용 방법을 생각하며 지은 집.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모습을 선물해주는 이 집에서 사는 기분은 어떠실까요? 정신없이 집 구경하느라 이제야 숨 좀 돌리는데요. 건축가 분들께 흥미로운 집이었나 봅니다. 잠시 쪽에서 사실 때 집의 의미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또 느껴지는 집의 의미하고 굉장히 달라졌겠네요. 저한테 잠실 집은 재산이었어요. 얘가 얼마짜리, 그리고 얼마가 될 거고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집, 뭐 내가 힐링하고 내가 휴식을 취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특한, 아, 올라라 올라라 이런 느낌이었고 여기에 왔을 때는 이제서 본전이 그 집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와서 내 가족과 재미있게 보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고 선생님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반전인데. 정말 재밌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요. 두 소장님에게 땅속 비밀의 집은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이 지금 거실에서도 지금 막 올라가면서도 다양한 레벨들이 있고 옥상도 올라가면 옥상 이 실내 공간이 다 다르니까 높낮이가 다 다르고 이 집은 뭐 생각의 집이자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바꾸게 하는 집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자기의 집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거를 기술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집에 있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태도이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뭐 집이나 건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분의 시도를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행복을 키워나가는 가족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 집을 지어보고 알았다는 부분은 집과 함께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빠에게 창작곡을 선보이는 보음식이 이 집에서 또 아이는 미래의 꿈을 키우며 자라겠죠. 가족의 사랑은 이곳에서 더 단단해졌답니다. 집은 안식처, 내 공간, 힐링이 되어야 되는 거를 이제 여기 와서 배웠어요. 정말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행복이란 가족과 함께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요?